돼지고기 안심 작은 큐브 정도로 자르게요. 오. 자, 고기를 이렇게 해서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석류즙 조금 넣어서 사실은 가장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감자 전분 이용하는 게 맛있다고 해요. 하지만은 저희는 건강을 위해서 감자를 조금 줄이고 고구마 전분을 추가해서 1:1 비율, 5:5 비율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저칼로리 탕수육을 만들기 위해서 고구마하고 감자하고 1:1로 그 전분을 좀 꼭 써달라고 제가 특별히 우리 박준호 선생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식감은 그대로 그렇죠. 전달은 되고요? 네네, 바삭바삭? 바삭바삭. 바삭한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 탕수육은 생명이 바삭이죠. 어, 그러면은 부먹이십니까? 찍먹이십니까? 아, 전 찍먹이죠. 아, 네. 아, 전 찍먹이죠. 네. 참고해 주세요. 네. 찍먹, 찍먹이에요. 아니, 근데요, 그게요. 잠시만요. 부먹이에요? 아, 잠시만요. 이게. 준비했군요. 이게 잠깐만요. 그 부먹이냐, 찍먹이냐 논란이 많잖아요. 네. 버무려 먹는 게 원래 원조예요. 네. 아, 버머. 네, 하지만 싫어하시면 따로 드릴게요. 네. 아니, 괜찮아요. 저 오늘은요, 해주시는 대로 먹을게요. 예, 이제 플레이팅이 좀 애매해서 네네네. 버무려 네네. 그러면서 씹었을 때 육즙은 착 느낄 수 있게. 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집에서 만드시면 약간 아이들 갖고 노는 장난감 있죠? 예, 예. 예. 네. 애꿀. 클레이. 그렇게.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아, 드디어. 오. 어우, 냄새 좋네요. 튀김을 하면은 초벌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튀겨서 하면은 이제 겉면이 더 빨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튀겨 주고요. 아, 근데 진짜 먹음직스럽다. 오. 저것만 먹어도 맛있어.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 아, 소스가 중요하죠. 소스는 굉장히 쉽습니다. 매실청, 송유즙, 레몬즙, 설탕, 그리고 소금은 마지막에 간하고요. 집에서는 그냥 굴소스, 케찹. 그거 많이 쓰시죠? 네, 오늘은 그걸 대신해서 석류. 소스 색깔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끓인 소스에 네. 준비한 채소 넣어서 살짝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석류가 이제 만능이네요. 그럼요. 색도 내고 맛도 내고 네. 건강도 좋고. 건강한 음식 우리 아들한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자, 이렇게 해서 소스에다 버무려주고요. 저게 바삭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석류 젤리. 젤리, 와. 이런 식으로 지금 굳었거든요. 오. 제가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에 고명으로 좋죠. 올려주시고요. 저는 어떤 자연스러운 컨셉도 저는 좋더라고요. 네? 자연주의 요리.